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정부 인사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추락해 내무장관과 차관 등 1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와 연관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헬리콥터가 추락해 불이 붙은 현장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현재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을 태우고 전방으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키이우 외곽에서 추락했습니다. 내무장관과 1차관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헬기가 유치원이 있는 주거 지역으로 추락하며 어린이도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사고 초기 사망자가 18명, 부상자가 30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정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기체 이상과 안전수칙 위반, 적의 비밀 파괴 공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별다른 반응이 없고 우크라이나 역시 사고 시간대 러시아의 공격 여부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참석자들에게 묵념을 제안했습니다. I shall ask you to honor the memory of every person Ukraine has lost with a minute of silence, please.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유세계가 생각하는 시간을 테러 국가는 살인하는 데 이용한다며 서방의 탱크 등 무기 지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